아저씨는 좋아하는 아저씨야. 그러시고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눈치가 보고 싶다. 처음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대충 사업하고 있어요. 이런 거 옮겼는데 지금은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를 쉬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은 실리콘 산다.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면 더 당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 이렇게까지 대답하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요즘은 많이 오픈하고 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통합계 제시인 담당과 여러분 교회고 일교육 공부 중이고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상담사라는 대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여기 좋게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옆에 활신해주면 이 친구가 이제 인생을 걸어 나갈 건데 이 친구의 선택이겠죠. 제가 이제 좋은 쪽으로 안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제 거기에다 선택을 친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상담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둘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서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쩜 저럴 수 있는지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제가 둘 다 해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경험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자,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집에 부부를 대상으로 먼저 설정을 해봤었는데, 여기는 파트너이십니까? 파트너의 모습, 그러니까 동적 직장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먼저 끝내신 분들은 먼저 말씀을 나눠보셔도 돼요. 너무 막막하시면 제가 드린 그림 제가 와이프를 그린 그림이에요. 닮았어. 나도 좋아해요. 닮았어. 닮았어. 요즘 와이프가 많이 이뻐지고 싶어 하는데 저도 예술을 예술을 정대성